증인 오송 참사 관련돼서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 알고 계시죠? 네, 네 거기에 충북 도의 책임이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시했죠?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정말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 궁평 이지하산호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발생 이전 교통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신고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르세요? 다 그것이 검찰 수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네. 발표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 모르시냐고요. 이게 무슨 검찰 수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국무조정실의 그 조사가 다 완결된 것이 묻겠습니다. 아니고 궁평 2 지하차도 몇 번째 정도죠?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린 증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쭤보는 말씀에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유가족들 앞에서 이 오송 참사의 최소한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 몇 번 지방도입니까? 도로법상 508번 지방도고요. 그 도로법상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청 누구죠? 충청북도입니다. 네, 충청북도입니다. 도지사 본인이세요. 오송참사 3일 후에 충북도가 언론에 직접 공개한 자료인데요. 4시 10분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홍수경보 발령.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30%만 더 차면 미호강 넘치는 재난위기라고 76개 기관에 이때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충북도도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6분 전에 이미 해안부가 NDMS로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6시 30분에 그 관할 소방서인 청주 서부 소방서에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 통제단까지 선제적으로 가동을 했어요. 도에서 배포한 자료니까 맞죠? 여기에도 오류가 있나요? 그 자료를 보진 않았으면 맞을 겁니다. 네네. 네. 정말 정말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행복처한테 위기 상황을 전파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6시 31분, 6시 38분, 7시 2분 세 번이나 추가로 범람 위험이 있어서 연락드린다라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8시 3분에는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네. 그 현장에 출동한 선착대가 미호강 재방 범람 위험을 유선 통보를 했고 심지어는 8시 18분에 자연재난과가 재방 붕괴에 대해 선제적 조치하라는 지시 사항까지 보냅니다. 넘겨 주세요. 네. 도로법 7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도지사님 본인이세요. 증인 본인은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통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저한 우려가 아니고요. 발생할 우려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들면 제한을 하라고, 금지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선제적 대비. 이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맞죠? 네. 듣고 계세요? 네. 오송 참사 직전까지 충북 도지사에게 미호천교 재방 범람과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상황 전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북 도가 그리고 증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 조치도. 더군다나 네. 당시 충북도가 제대본 운영하면서 비상 3단계까지 발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본의 수장인 도지사가 재난안전법 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인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이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재난 대비와 대응 책임을 방기한 재난안전법 위반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동의하십니까?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변명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피로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하셨는지 제가 다시 상기해 드릴게요. 네 비상 3단계 중으로 관내 사고가 빗발치는데도 전날 서울 출장 가시면서 근무지 이탈한 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짚진 않겠습니다. 증인이 6시 20분에 재난상황실에서 집중호우 재난상황 점검회의 그리고 6시 40분에도 장소를 옮겨서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 10분에 미호천교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었고 6시 40분에는 계획 홍수위 도달 그러니까 최고 수위에 이르러서 범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회의에서 미호천교 위험하니까 모든 대응을 다해라 이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범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네. 아니요, 계획 홍수 위에 도달해서 범람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범람, 여기에 대처하라, 준비하라. 원료와 또 제방 붕괴는 전혀 안 하셨겠죠.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7시 40분에 아예 기가를 하고 8시 59분에 SNS 올리고 9시 44분과 10시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했다는 연락까지 받았는데 수차례 경고된 미호강 제방 붕괴 때문인 것이 당연한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더 경악스러운 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2시 48분에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수행비서한테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옥산 내 맛집 가서 1시 8분에 식사하고 1시 20분에 데워서야 현장에 도착하신 겁니다.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고받으신 이후에도요. 이미 한참 전에 언론에서 속보까지 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하차도 한가운데에 있던 그때에 증인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공직자의 현실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요. 유가족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재난 대응의 경각심과 책임성이 얼마나 낮으면 도지사라는 분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면 저는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네, 말씀은 또 검찰 사 때문이라고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묻지 않은 걸 자꾸 답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7명이 그리고요, 실종됐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듣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얘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업추비 결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짜그리집. 1시 8분에 업추비 결제한 내역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제가 7명 이상이 실종됐을 거라는 보고를 받은 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못 받았죠. 나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못 그것도 받았죠.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심각하지만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죠. 12시 44분에 아, 정말 네. 아. 아니 의원님 제가 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게 지금 도지사가 할 말씀이십니까? 저는요 충북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네 그런데 부지사만 경질을 하고 도지사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상황에도 정말 분노가 듭니다. 도지사가 충북도 직원들을 오히려 문책하는 위치에 주체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언론에 대해서도 충북도가 나서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송 참사 관련돼서 언론에 고발한 것들 다 취하하시고 진심 어린 태도로 본인의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